이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틀리게 가. 자동차 길을 잘 닦아놨는데, 이 길을 알고 자동차 그 길로 가면은 아주 빠르고 아무 문제가 없죠. 너무 좋지. 근데 길을 모르니까 옆으로 와. 가다 보니까 막 우둘툴툴한데 가시밭길 막 일로 가고 있는 거야. 글로 가면 어려워요. 좋아요. 어려운 길아. 길은 알고 가야 돼, 알고. 응? 모르고 아무 때나 길 가면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이 왜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느냐 하면, 기업인이라 하는 사람은 말이죠.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인들이라고 하면 원래가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기업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사느냐? 너를 위해서 살잖아. 네 식구, 네 가족. 당연히 어려워지지. 처음에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잘 봐요. 우리 기업이 안 망하고 다 일어날 때가 있었어. 시장에 저 칼치 장사도 다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내가 칼치를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냥 칼치를 팔겠다고 나왔지 내 집구석에 잘 먹고 살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도나서를 꿈으로 나온 거지. 내가 잘 먹고 살고 돈 벌어갖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하러 간 거지. 그래, 그 일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 다잘 돼. 식당에 그릇 씻길 처지가 됐으니까 그럼 그릇 씻는 데 자리 찾아간 거 아닌가 봬. 그러면 그걸 아주 내가 그 좋아해야지 그 그릇 씻는 거를. 그래야지 여기서 그릇 씻으면서 신나고 어렵지도 않아 하고 좋아해야지. 지금 좋은 걸 하고 있나요? 돈 벌려고 하고 있잖아. 돈 벌려고. 그리고 큰 틀로 갖고 하나를 풀면 우리 기업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35년 전에. 이 나라는 폐허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기업을 성공을 했느냐 하면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한 사람이 다 성공을 한 겁니다. 이념 없이 기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식당에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 자식을 대학을 시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이 한 개도 망한 적이 없어요. 안 망한 적이 있었다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자식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 다 시키긴 했잖아. 박사도 만들어냈고. 전부 다 했단 말이죠. 요것도 이념이에요. 작지만. 시대적인 이념이 나왔던 거죠. 기업들도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회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하니까 기본적인 기운이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의 사주적으로 오는 것이 100%를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30%를 딱 갖추고 나면 기본 힘이라는 게 갖추어져요. 기본 힘을 딱 갖췄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이념을 갖추어야 돼. 이념. 30%는 네가 어려우니까 힘껏 일해가지고 밑바탕을 갖춘 거인가 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10%, 40% 되는 요 사이에, 요것도 시간도 있습니다. 이게 40% 되는 10% 사이에 이념을 갖춰내야 돼. 여기 넘어서면은 요거는 이제 너는 시험지에 지금 불합격 이래가지고 니걸 걷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10%딱 되는 40% 갈 동안에 여기서 이념을 세워야 돼. 먹고는 살만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이념을 세워야지. 이념 세울 동안에는 이거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 40%가 딱 되니까 이념을 딱 세웠어. 앞으로 나는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을 이제 이걸 키울 것이다. 이건 이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념을 딱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념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그 이념을 좋아하는 실력자들이 와.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죠. 지식인하고 무식자는 어디에서 표가 나느냐면, 무식자는 갈비에 움직여, 갈비. 왜, 그 굽어 먹는 갈비 있죠? 요 갈비 말고. 물질에 움직인단 말이죠. 물질에 움직이고. 지식인은 물질에 안 움직이고 이념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틀린 거, 지식인하고 내가 지금 무식한 사람하고 딱 틀린 것이 이념으로 나는 이념을 찾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나는 뭔가 대가 뭐 이렇게 그저 물질을 지금 나를 원하느냐. 물질을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식자입니다. 네가 하버드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 무식자야. 여기 틀린다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기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이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다르다. 이게 기업인은 마인드가 달라야 돼. 누구든지 체리면 뭐 돈을 막 줄까 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신께서는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무식한 이런 도수를 가진 사람들이 내한테 찾아오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신께서는 천신에서는 그렇게 운용을 안 합니다. 이념을 가진 자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30년 전까지, 35년 전, 30년 전, 이념 세우기 운동이 벌어지듯이 엄청난 이념이 나왔단 말이죠. 삼성의 이념도 나왔고, 대우의 이념, 대우는 뒤에 나왔지. 뒤에 나와. 그 중간에 들어갔고, 나와갖고, 폼 잡는 이념이 어떻게 된다는 건 나중에 결국 또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이 그냥 거품 이념이 있고, 진실한 이념이 있어요. 진실한 이념을 갖춰갖고 노력한 사람은 전부 다 팽창하고 힘을 다 주었고 너한테 인연을 주었고 엄청난 이그 지식인의 이 인재들을 글로 불어 넣어줘가지고 네가 팽창을 하는데 힘이 다 돼줬단 말이죠. 우리가 이념을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50대들이 지금 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있죠. 그 매답번들이라고 그러나 그걸 이게 베이비 부모들. 대학을 가면서 이념을 다 가지고 뭔가를 논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하늘에서 이게 밭들을 키워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때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태평양을 건너서 나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또이 사회에 나는 어떤 자가 되겠다. 기술이 없었으니까 기술을 아주 이 사회에 크게 나는 발전시켜야 되겠다. 뭐 이념이 있었거든요. 돈만 벌겠다라고 한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 다 일어났습니다. 이념 가지고 이념을 잘 세워 가지고 갔는데 나는 망했다.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 당장에 내가 성공시켜줄게. 하느님 매가지 잡고 땡겨와서라도 내 성공시켜줄게. 자연의 법칙은 0.1mm도 틀리게 운용을 안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니 너한테 힘을 주고 인연법으로 사람을 보내주고 지금부터는 너가 하지 않아도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네가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팽창을 시켜서 힘을 준다. 이것이 경제가 커지고 중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과거의 이념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념을 행하는 기업이시면 내한테 하나만 데리고 오세요. 너희들이 이념을 행하고 있는지 이걸 데리고 오란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어려워지느냐 하면 지금은 이념을 놔버렸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 기업을 팽창시켜주고 힘을 준 것은 그 이념을 행하라고 준 겁니다. 이념을 행하라고 그 힘을 만들어 준 거예요. 힘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난게 이념은 놔버리고. 내가 이 학장만 하고 돈만 벌라고 그것만 되고 매디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게 뭔가가 정신이 갔어 다 지금 뭐 돈이 힘이 오다 보니까 이게 왜 이래 변했는 거? 내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게 왜안 어려워지게끔 지금 될수 있는 방법 하나만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없어.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나라였었어요. 응? 사람을 키우고 배양시켜서 인류의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작업을 한게 대한민국입니다.